자연이 선물한 그대로도 좋지만 인간의 지혜를 더해 훨씬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 어란이죠. 숭어의 백미, 완성된 어란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오셔놓으니까 이거 어란도 한번 올해 해까지니까 한번 맛을 보시죠. 잘 되는 거 안 되는 거 저도 안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색깔로 봐서는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비칠 정도로 얇게 네. 썰는 것이 좋은. 네, 어란 이제 이렇게 얇게 썰어가지고 이게 조금씩 드시면은 맛있습니다. 맛이 짙고 고농축인 어란은 종이장처럼 얇게 썰어 혀로 녹여 먹어야 진가를 알 수 있는데요. 육고기는 이렇게 요 자체 근데 이걸 드시면은 침이 계속 나와요. 이게 침이 계속 나오니까 맛을 보면 왜 어란이 궁중진상 목록에 올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주 오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자주 왔다 갔다는 했지만은 실제 명장 만드는 것이나 예, 먹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예, 오늘은 특별히 명장을 비로 한번 시식을 해보고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시식해보니까 맛은 어떠세요? 글쎄요, 무슨 맛이 여러 가지가 나는데 옛날에 먹어본 그 맛하고 지금하고는 좀 틀리겠지만은 이 맛을 여러 가지 표현을 어떻게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대신 아마 침샘이 많이 나오고 쓴맛, 단맛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습니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이게 옛날 향수를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 맛보고 많이 오시고. 침 넘어가는 오묘한 맛의 어란. 입에 넣으면 임금 부럽지 않은데요. 특히 최태근 대표가 만든 어란은 그 중에서도 명품으로 손꼽힙니다. 영암 어란만의 우수한 점이 궁금한데요. 아, 영암의 우수한 점. 우수한 점은 이제 아무래도 여기 영암 지역이 청정 지역 있죠. 아. 월추산의 맑은 물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바람, 자연 바람. 그다음에 그 미네랄이 풍부한 그 뻘, 갯벌. 기름진 갯벌에서 이제 이렇게 먹고 자란 숭어가 아주 기름지기 때문에 그 맛 자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좋은 환경에서 네. 자란 숭어 덕분에 네. 더 좋은 어란이 탄생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